우리 주변의 풀, 나무와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법. 계곡에 이제 버들이 막 나 있으면 오늘 가서 한번 보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한번 보고 정시로 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꽃은 없어도 이름 모를 꽃은 있다. 세상을 한 폭의 천에 담아내는 여자. 자연에 물들다. 천연염색을 하는 산꿀엄마 이옥희씨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이 맑은 터라 선비들의 사랑을 받은 시골 마을에는 사계절을 아름다운 색깔로 담아낸다는 천연염색의 대가 이옥희씨가 살고 있다. 이거 단풍나무 씨앗 이거가 봄에랑 그걸 하잖아, 그죠? 이거 던지면 돌아오는 부메랑 이게 네. 단풍씨를 보고 했다잖아요, 그지요? 네. 요 너무 예쁘죠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서길 반복하는 이옥희 씨. 세순이거든. 이게 지. 그러니까 용머리가. 그녀는 꽃과 풀 그리고 나무와 관련된 건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라 하는데요. 주변에 흔히 있는 풀 하나 하나 이름을 불러주는 이옥희 씨. 그런 그녀가 최근 마음을 뺏긴 꽃이 있었으니 응? 뭐 구석구석 살펴봐도 뭐 어디 특별해 보이는 구석이 없는데요. 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네. 요 위에 이게 나오죠. 이렇게. 우와! 나온다. 진짜 나와. 뭔 꽃인지 그 이름이 참말로 궁금해요. 애기 똥풀이라는 풀이에요. 이 풀은 이렇게 뚝 꺾으면 여기서 우리 애기 똥 변 같은 색, 노란 예쁜 이런 색이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염색하면 이런 색이에요. 애기가 이런 변 보면 건강한 애기예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 애기 똥풀. 하지만 이옥희 씨에겐 참 반갑고도 귀한 선물이다. 이처럼 봄에는 애기 똥풀에서, 여름은 쪽에서, 가을과 겨울은 각각 감과 홍화에서. 인조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색을 넣는다는 이옥희 씨. 씨가 흘려서 내년에 또 나고 일부만 채취하고 또 내년에 또 나도록 놔놓고 도심에 살다가 이제 이런 일을 이런 걸 내가 하고 또 이런 걸 또 좋아했고 해서 이거는 마련해서 온 거예요. 자랄 때 집이 한옥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종가에서 컸는데 한옥집에서 자라서 이런 일 보통 이제 양옥이라 하지, 그죠? 시멘으로 된 집. 뭐 어색해서 그리고 그런데 별로 산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거 당연하게 이런 집에 산다 생각하고 시멘트가 아닌 흙과 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었던 터라 집 주변 역시 여러 가지를 심어두었는데 천연 염색을 하기 위해 집 한켠에 이옥희 씨는 개인 작업장을 만들었다. 그녀의 천연 염색이 다른 천연 염색과 차별화되는 점이 하나 있었으니 염색을 할 때 한약재를 사용한다는 것. 강황, 얼음넝쿨, 치자, 황맥 등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한약재들이 몽땅 들어간다. 어차피 염색을 하는 거니까 이제 몸에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약을 쓰는 거. 준비된 한약재에 길가에서 따온 애기 똥풀을 넣은 후 4시간 동안 끓이면 염색액이 완성된다. 엄마, 그나저나 원단을 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직접 만드는지 막 이유라도 있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홀레복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재현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어떤 색은 제가 할 수 있고 어떤 색은 안 되고 이런 거는 매일 고민하다가 이제 통도사 서우남의 큰 스님한테 가서 나머지 제가 안 되는 색을 배워서 완성을 했고 네. 아마 사람이 관심이 많이 있으면 자꾸 길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터이게 됐어요. 네. 선뜻 그간 만든 옷감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거는 생명주. 이건 쫑염한 거. 이런 거는 한약재로 염색한 이것도 명주. 네. 이게 봄에 나는 버들로 염색해. 네, 버들 내가 너무 봄에 그 소중한 염제를 했잖아요. 버들. 와, 참말로 색깔이 곱구나. 정그러게 자연을 갖다가 흙 담아놓은 거예요.
전을 염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수 바느질을 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있는 손재주 많은 이옥희 씨. 저는 옷 짓는 걸 한 번도 바느질 어디 가서 나가서 배워본 적은 없어요. 배워본 적 없고 그냥 클 때 엄마한테서 배운 거. 엄마가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또 뭐 이렇게 자르는 것도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지금으로 치면은 엄마가 스승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엄마가 스승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바느질로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어머니.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도운 기억을 되새기며 바느질을 한 세월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흘렀다. 내 삶에서 내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뭔가를 할 때마다 수시로 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는 내가 하면서 사는 이거는 최대한 엄마를 닮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이제 엄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엄마를 꺼내가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늘 엄마같이 사는 거. 그래야 엄마가 내 앞에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그 엄마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전하지 못한 진심이 많았던 탓이라고. 그때는 미안하고 그래 못해준 게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를 추억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네 시간이 지난 후 염색액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보글보글 끓는 물 사이로 노란 빛깔이 보이는 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지가 보기엔 소쿠리로 가마솥 안에 있던 애기똥풀과 한약재를 먼저 걸러내고 물만 따로 옮겨 담는 게 1단계. 이렇게 걸러낸 염색액은 체에 담아 불순물을 다시 걸러내는데요. 치대기를 반복할수록 노랗게 철이 물들어가고. 어릴 때 내가 애기똥풀을 제일 힘이 세고 예능이 좋거든요. 네. 항상 이때 일주일만 지나도 며칠만 지나면 마음 못하게 돼.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네. 참 신기한 게 색깔도 색깔이지만 향이 안 빠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걸로 이런 향이 이제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숙성이 되면 더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뭐 이불을 한다, 옷을 한다, 뭐 뭘 해놓으면 방에 말하자면 이 향이지. 네. 오깨색이 물든 천은 꼼꼼하게 물기를 짜내고 그 후 햇볕에 널어두기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 앞으로 남은 건 이대로 잘 마르기를 바라는 마음뿐. 건강한 애기똥이 한 판 늘렸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던 만큼 곱게 자연이 물든 천은 이옥희 씨에게 많은 생각과 감상에 적게 만드는데 오롯이 나를 위한 터전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으니 매 순간이 고맙다는 이옥희 씨. 재치아를 하고 염색을 하고 일하는 자체가 늘 나를 설레게 하는 일상. 네, 저는 그 설렘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늘 좋아요. 늘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